함께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차를 애완동물처럼 다룬다. 일부 사람들은 무엇을 다룬다. 일부 사람들, some people 하면 되겠죠? 다루다라고 하는 표현, trea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룬다, treat. 무엇을 다룹니까? 그들이 차를 다룹니다. 그들이 차, their cars. 애완동물처럼, 뭐뭐처럼은 like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like, 뭐뭐처럼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like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됩니다. like pets.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물론 like 다음에 대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자부심을 느끼다. 혹은 어떤 표현이 있죠? Be proud of. 경우에 따라서 be 동사 대신에 feel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다. 강조를 쓰면 되겠죠? very 쓰면 됩니다. He was very proud of his car. 자부심을 느끼다.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이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매주 일요일 그는 일찍 일어나 세차하곤 했다. 매주 일요일, every Sunday 하면 되겠죠? 그는 일찍 일어나곤 했다. 그리고 세차하곤 했다.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하곤 했다. 유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뭐뭐 하곤 했다. 유스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문장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스터는 과거에 뭐뭐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습관적 동작 혹은 상태가 현재는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뉴스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새를 관찰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re used to be a big tree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Be used to' 혹은 'get used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혹은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Get used to' 이것은 'get accustomed to'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He got used to doing hard work' 그는 힘든 일을 하는데 익숙해졌다. 'used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지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구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used to' 확인됐죠? 일찍 일어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get up' 하면 됩니다. 일찍 early가 되겠죠? 다음에 세차하곤 했다. 엔드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세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wash. 무엇을? 그의 차입니다. 이렇게 문장 쓰면 됩니다.
was라고 하는 표현, 시제가 과거니까 이들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used, get up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그 다음에 used, was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래서 to에 전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 하곤 했다. used, 일어나다, get up.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21세기, 한 세기는 100년이죠. 세기는 영어로 century라고 얘기하죠. 21세기, the 21st century. 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어떤 표현? will be 쓰면 됩니다. 다음에 물의 시대, 시대라고 하는 표현 age를 씁니다. 물론 age라고 하는 단어에는 연령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대, the age of water.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시대라고 하는 단어는 century입니다. 그리고 age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대라고 하는 뜻, 그리고 연령이라고 하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주어 is을 써서 문장을 나타내겠습니다. 무엇하는 것은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하는 것,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공급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공급하다. provide 혹은 supply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공급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공급동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provide 혹은 supply 이러한 동사들이 포함됩니다. 목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with 사물을 쓰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사물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볼까요? The school provides Arch student with the books. 목적으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쓰고요. 그리고 공급되는 물건, 바로 사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The school provides books for all its students. 공급되는 물건, books. 이것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다음에 공급받는 사람을 for의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공급동사 다음에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면 with 사물, 사물이 목적으로 나오면 for 사람을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여기에서는 supp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공급하죠? 깨끗한 물입니다. 누구에게? 공급동사 누구누구에게는 for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명사 쓰면 됩니다. 누구에게? 주민입니다. 주민은 resident 이 단어를 씁니다. 주민들입니다. 복수형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supply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에게 할 때 for라고 하는 단어 혹은 to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물이 낭비된다. 우리나라에서 in our country 다음에 너무나 많은 물이 낭비된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so many 양을 나타낼 때는 so much 이러한 표현을 쓰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물이 낭비된다. So many words 낭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was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낭비되다, 낭비되다, 수동구조죠. be wasted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렇죠? were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were, 즉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so many가 아니라 so much를 써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o much were 하나의 덩어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are가 아니라 단수인 is를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